제가 이제 어쨌든 간에 이 모녀한테 요청을 한 거네. 자신의 억울함을. 네. 찾아달라고. 아. 너무 디테일한 것들이 비슷하니까 손가락을 막 자르고 뭐 이런 게. 그럼 엄마가 맨날 막 흙투성이 돼 있고 이게 그 치실을 찾다가 막 그랬나 봐. 혹은 뭐 이제 어떻게든 속에서 어떤 뭐 빙의가 돼서 거기 이제 간 거죠. 아니면 거기 저기 70대 할머니도 아마 홀려서 갔을 수도 있죠. 꿈을 꿨을 수도 있어요. 맞아요. 이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어떤 그 기억에 조금 이제 지워진 거 보면 꽤 오래된 사건 같은데요. 어떻게 된 거예요? 네, 맞습니다. 이게 10년 넘게 미제로 남아 있는 사건인데요. 너무 소름돋아. 지금도 누구 신원을 못 찾고. 그렇죠. 모르네. 아직 시신의 신원도 그리고 범인도 찾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. 수영 씨가 그때 당시 그 신원 수배 몽타주 전단을 받았었다고 하시거든요. 네,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머. 뭐야. 이게 아까 수영 씨도 말씀해 주셨지만 얼굴이랑 지문이 다 훼손돼 있어서 당시 변사체 신원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은 이 몽타주하고 DNA만 남아있는 상태라고 해요. 야, 근데 이건 좀 빨리 잡혔으면 좋겠다. 어쨌든 근데 요즘 뭐 미제 사건이 어떤 계기만 있으면 뭐 시간이 많이 흘러도 해결이 되는 거니까 저희가 좀 해결이 될 수 있게끔 저희도 기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